종소리, 종로 인명의 소리. 통건 제5호.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 때 등대가 길잡이가 되어주듯이 종소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발행인 현주연,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 위브 파빌리온 537호. 전화 02-722-9921, 팩스 02-6367-0046, 이메일 jrimcil@naver.com, 홈페이지 http://jrimcil.mod.o.at. 센터장 인사말. 행복한 기억. 다혜사 양성 프로그램을 참관하기 위해서 센터를 나섰습니다. 인사동 길로 접어드니 익숙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었어요. 나도 몰래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보다 성큼거리면서 반발짝쯤 앞서가려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근처에 낙원떡집 본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갔죠. 갓 나온 쑥 인절미를 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엄마는 항상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셨고 8살 무렵 저는 외할머니를 따라서 수원성 밑에 햇볕 잘 드는 언덕으로 보자기를 들고 쑥을 캐러 가곤 했어요. 처음에 저는 20, 30분 정도야 열심을 내어 손가락 한마디 정도 올라온 어린 쑥들을 발견하자마자 막 잡아 뜯어가지고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캐어서 보자기 하나 가득 되도록 열심히 쑥을 뜯었어요. 그러나 한 보자기 캐었는데도 할머니는 아직 멀었다 하시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고 쑥을 캐십니다. 저는 슬슬 지루해지고 햇볕도 제법 따갑고 쪼그리고 앉은 다리도 저려서 아이고 못 참겠더라고요. 할머니, 우와, 우리가 캔 쑥 엄청 많다. 많이도 모였네.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서 떡 해 먹어요. 하고 보채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바구니에서 부채도 꺼내주시고 시원한 사이다와 삶은 계란을 꺼내주십니다. 다 먹고 다시 몇 주먹 더 캐고 나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쑥을 캐는 할머니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풀들을 가리키며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꽃반지도 만들어 보고요. 그것도 실증이 나면 꽃 목걸이와 왕관도 만들어 할머니께 선물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고 심통을 냅니다. 조금만 더 캐자 하고 나를 달래가면서 그렇게 세 보따리 정도의 쑥을 캐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캔 쑥은 잘 손질을 해서 방앗간에서 곱게 갈아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엄마가 송편도 해주시고 개떡도 만들어서 나눠먹고 쑥 인절미, 쑥썰기도 만들어주셨어요. 그 시절에 저는 샤니 카스테라가 훨씬 더 맛있었기에 불퉁거리고 투정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요즘은 그 진했던 쑥 향이 가끔씩 미치도록 생각이 납니다. 유명 떡집 떡을 먹어보아도 그 시절 먹었던 그런 향기의 쑥떡을 먹어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이었고 정취였고 감흥이었을 거예요. 쑥 향이 가득한 떡을 먹으면서 무의식 가운데 기억되고 있던 저희 어린 시절, 밝고 행복했던 시간 속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 있어 몹시도 행복했어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우아한 향의 홍차와 달콤한 마들렌이었어요. 저와 종로인명의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곁에서 아련한 향기처럼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꺼내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존재이고 싶습니다. 행복한 기억이고 싶어요. 우리는 2021년을 보내고 힘 있고 늠름한 검은 호랑이의 새해를 맞을 것입니다. 회원님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현주연 센터장 드림. 아침, 활동가 허경민. 하얗게 아침이 오면 나는 노래를 부른다. 슬픔도, 그리움도, 눈물도, 고독도. 이 노래를 내가 듣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뜻한 햇빛이 있고 아직 풀잎에 이슬이 촉촉할 때 나는 걷기를 좋아한다. 내가 곁에서 미소를 지으면 나는 신이 난다. 더 힘차게 노래를 부른다. 활동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종로 임명입니다. 저희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역시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 임명은 시각장애인 특화기관으로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에 종소리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 지원에 매칭이 필요하시거나 바우처 수급 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 활동 지원사가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은 1. 한달 최장 근무 시간은 17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작은 2. 휴일. 괄호 열고 달력상 빨간 날. 괄호 닫고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작은 3. 심야 시간. 휴일. 괄호 열고 달력상 빨간 날. 괄호 닫고는 기본 시급의 1.5배가 되어 결제합니다. 작은 4.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등 재수당이 붙어 더 높은 시급으로 근무 조건이 개선됩니다. 작은 5.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시 사대보험과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기관에서 따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한 달에 60시간 이상씩 1년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사 후 지급됩니다. 괄호 열고 6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기본 시급으로 적용됩니다. 작은 6.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괄호 열고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괄호 닫고. 작은 7. 변동사항. 괄호 열고. 타 기관 추가 근로.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괄호 닫고. 발생 시 반드시 종로 임명에 알려주십시오. 작은 8. 매년 1월 최저시급의 변화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2. 결제 및 단말기. 작은 1. 결제는 정상 결제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상 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급 결제 시 단말기에서도 정확한 사유를 체크해 주시고 기록지에도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2. 소급 결제 시 단말기에서 지정하신 사유와 기록지의 사유가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단말기 오류 시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고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주세요. 소급 결제 인정 사유로 판단될 시 말씀드리는 소급 결제 사유로
소급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 표시. 소급 결제가 잦으신 분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드시 코디와 통화 후 소급 결제 진행해 주세요. 참고 표시. 소급 결제 건수가 많아지면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이 다시 1. 소급 결제 인정 사유. 더 작은 1. 본인 부담금 미납. 더 작은 2. 이용자 또는 제공 인력. 카드 발급 전. 더 작은 3. 전체 시스템 점검. 바로 열고 오류 코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 코디네이터에 확인을 받은 경우 가로 닫고, 더 작은 4. 개인적 서버 접수 실패 가로 열고 오류 코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확인받은 경우 가로 닫고, 작은 3. 잦은 단말기 이상으로 정상 결제에 지장이 있으실 경우 단말기 교체를 의뢰해 주세요. 단, 파손 또는 침수로 고장 시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작은 4. 단말기 보증금은 반드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계좌번호와 금액은 단말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 걸어 닫고. 작은 5. 최대 결제 시간은 1회에 8시간입니다. 그 이상 결제 시 연속 결제해 주시되 종료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6. 하루에 2명의 이용인에게 서비스 지원 시각 이용인당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결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7. 시도 추가 사용 시 남은 보건복지부 시간을 정확히 사용해서 결제하신 뒤에 시도 추가 시간이 결제 가능합니다. 참고, 0분에서 14분은 0시간, 15분에서 44분은 0.5시간, 45분에서 60분 사이는 1시간. 3. 인사 관련. 작은 1. 이용자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이용자에게 먼저 서비스 중단 의사를 말씀드린 후 이용자와 기관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후 후임 활동 지원사의 업무 인수인계 절차 후 서비스 동결 처리가 됩니다. 작은 2. 퇴사는 최소 괄호 열고 14일 괄호 닫고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3. 갑작스런 동결 통보 및 무단 종결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4. 계약 해지 시 반드시 기관에 오셔서 사직서 및 업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셔야 정상적인 퇴직 처리가 됩니다. 작은 5. 개인적 사유 및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 이상 쉬고자 하실 경우 퇴직이 원칙입니다. 퇴직 1개월 이후에 재계약이 가능하오니 업무 종결 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6. 이용자의 착오로 본인 부담금 입금이 늦어져 바우처 생성이 안 되어 있는 날의 업무 결제는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소급 결제 가능하니 기관에 문의 바람 괄호 닫고 작은 7. 장애인 근로자일 경우 센터에 꼭 알려주세요. 4. 기타 사항. 작은 1. 일정표 제출. 매월 5일까지 당월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일정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정 변동 시 다음 달 일정표 주간 업무 보고에 작성 기재. 괄호 열고 이용인 성명 연차 필수 괄호 닫고 작은 2. 제공 기록지 제출. 소급 결제 시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성을 위하여 분 단위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3, 종로 인명 협력 병원 가로 닫고 한빛내과 괄호 닫고 매년 의무 시행해야 하는 정신건강검진은 협력병원인 한빛내과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4. 보수교육. 1년에 최소 2회의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필수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온라인 교육 포함 괄호 닫고 작은 5. 병조사비. 결혼, 사망, 출산 등의 경조사에 경조사비 10만원 지급, 청구표시, 단 경조사 발생 후 한 달 이내 센터에 알려야 지급 가능. 작은 6. 활동지원사님들은 센터 직원으로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연락 꼭 받아주세요. 작은 7. 본인 및 이용인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연락주세요. 작은 8. 단체 문자는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바우처 1566-3232 괄호 열고 내선 4번 괄호 닫고 본인부담금 ARS 1644-9911 참고표시 고충처리 이용 안내. 본 센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인 및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의 고충, 불편 사항 및 기타 의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 표시, 전화 상담 02-722-9921 괄호 열고 활동 지원팀 괄호 닫고 참고표시, 방문상담, 본센터 내 회의실 또는 상담실, 괄호 열고, 방문 전, 사전 전화예약 필수, 괄호 닫고, 참고표시, 건의함 위치, 본센터 내 활동지원사 전용 테이블 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안내. 1. 부정수급의 의미. 대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고의로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2. 부정수급 유형. 작은 1. 해외 출입국. 대시 해외 출국 중 카드 결제 행위. 대시 이용인 또는 활동지원사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모두 소지한 채로 결제한 행위. 작은 2.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괄호 열고, 기관, 괄호 닫고, 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작은 3. 연속 결제. 대시, 서비스 일부 미제공, 괄호 열고, 연속 결제 중, 한 건 서비스 제공, 괄호 닫고. 작은 2.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괄호 열고, 허위 청구, 괄호 닫고. 대시, 거짓 등 부정한 방법,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작은 5.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작은 6. 활동지원사가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3. 부정수급 관련 안내사항. 작은 1. 이용자 카드는 이용자 소지가 원칙입니다. 단말기 결제 기록 시 이용자 카드 소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카드 분실 위험이 있어 카드 소지 동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용인 동선상 정상 결제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의 원칙에 맞는 결제 서약을 포함한 카드 소지 동의서를 발급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2. 병원 입원 중인 사용자는 1년에 3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작은 3. 출, 입국 또는 국내 항공 운수 등 여객의 경우 반드시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바랍니다. 작은 4. 바우처 부정 사용 적발 시 처분에 관한 내용. 바우처 부정
사용에 적발된 경우, 부정 사용액이,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 사용액에 대한 환수, 대상자의 활동 지원 등급 자격 상실,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 지원사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은 사람. 상담과 동료 상담의 사이 그 어디쯤? 상담교사 이윤주.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양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윤주라고 합니다. 종로 인명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요. 2019년 해결지향 기법을 활용한 동료 상담 교육에 참여했어요. 평소 상담에 관심이 많았고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해서 임상심리 상담사도 취득한 상태였거든요. 이후 개별 동료 상담 상담가로 또 동료 상담가 양성교육 강사로 활동을 지속해가면서 아, 정말 상담으로 직업을 바꿔보아도 좋겠다고 확신했어요. 현재는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고 동료 상담으로까지 직평을 넓혔죠. 심리 상담이라 참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체로 사람들은 상담자의 근무 환경을 부러워하면서도 상담 자체는 그다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기관장이나 관리자도 아닌데 에어컨, 수도 설비와 전자레인지, 냉장고, 프린터, 파쇄기, 전화기 등이 있는 나름 10평 정도의 공간을 혼자 차지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위한 독방이 보장된 교수님들을 늘 부러워했던 저에게 상담실이 별도로 주어진다는 것은 큰 만족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무실에서 남의 눈치를 볼일 없으니 좋겠어요 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고 무서운 이야기를 온종일 듣고 퇴근 후에도 내담자의 안녕을 걱정해야 하는 고달픈 직업이라는 생각들도 하는지, 아휴, 저는 시켜줘도 못해요.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등의 말도 숱하게 듣고 있지요. 물론 상담자에게 갖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늘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요. 뭐 약간의 포커페이스? 그러나 나란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매사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한계를 느끼곤 하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심리 상담은 많이 들어봤는데, 장애인 동료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하는 건가요? 동료 상담의 원래 어원은 피어 카운셀링입니다. 피어는 보통 또래 등으로 번역되는데, 나이 등의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또 동료의 국어사전 의미를 살펴보면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사적인 친구라기보다는 직장 동료 등과 같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동료 상담가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정규 학위나 고학력자들이 모인 학회의 자격증, 1차와 2차를 거치는 국가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플해요. 같은 장애 당사자일 것이라는 키워드 하나에서 출발하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을 통해서 활동에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동료 상담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경험한 장애에 대한 적응 과정과 독립적인 삶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에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장애인 대상으로 동료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선생님처럼 동료 상담을 많이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동료 상담이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그저 저 사람도 장애인이니까 어디 소속되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들을 하죠. 심지어 삶 자체가 힘들고 어디가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니 성과도 없고 힘들지 않냐? 뭐 그렇게 물어봐요. 반대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동료 상담이라 만나서 맨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동료 상담 아닌가요? 라든지 동료 상담이라
그건 어떻게 할수 있나요? 딱히 전문적인 것 같지도 않고, 장애로 어려운 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거라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망이 좋은가요? 등의 이야기를 주로 한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알게 된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주위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장애와 동료 상담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시선을 내포하고 있어요. 시각장애라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무겁고 큰 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큰 문제를 겪으면서도 어찌어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을 많이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동료 상담가들이 상담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혹은 동료 상담가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가지고 있기에 나름 안전한 장애 적응 문제만을 다루는 것을 동료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같은 장애인이어도 동료 상담가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때 장애우라는 말이 도처에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은 대체로 그 단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외부에 배제된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지칭하면서 친구라는 의미의 장애우를 쓰는 것이 일종의 가식이나 동정심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같은 장애를 가졌다는 의미로 모두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 당사자인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동료라는 말은 직장 동료 간에도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듯이 같은 장애인끼리도 타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장애의 경험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장애 자체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을 다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분 사실이겠지만 모든 것의 전제가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동료 상담과 일반 심리 상담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일반 상담과 동료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꺼내놓는 이야기의 수준과 삶의 무게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일반 상담의 장면과 동료 상담의 장면이 전형적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로, 가족, 삶의 의미, 현실적 상황 등의 가지각색의 가벼운 이야기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놓곤 하거든요. 삶의 궤적과 그 색깔, 내담자의 삶에 대한 수용이나 적응 능력, 목표 지향성, 방어적인 경향도 모두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동료 상담을 설명하는 이론이 무척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동료 상담의 내담자와 일반 상담의 내담자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과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각각의 내담자가 가지는 개별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내담자의 각각의 개별성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동료 상담과 일반 심리 상담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 대하여 쉽게 단정 짓는 여러 목소리 때문에 스스로가 가끔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럴 때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저나 다른 상담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포커스. 일상 플러스와 함께한 2021년. 프로그램 담당자 전석.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종로인명은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상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교육인 점자, 보행,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요리, 노래, 모바일 교육, 하모니카, 커피 드립,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맹점은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누구라도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상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왜 재미있고 보람차게 느껴질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활동가와 이용자가 1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맡은 활동가가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행착오에서 경험한 노하우들을 배우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저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일상플러스의 진정한 매력은 이용자로 참여했던 분이 자신의 끼와 재능으로 다른 이용자에게는 활동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가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이용자는 같은 시각장애인이 몸소 체험한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신뢰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활동가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용자도 재미있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저에게도 시너지가 되어서 근무를 재미있게 보람을 느끼면서 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불이나 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요리를 하고 싶으나 주저했던 이용자에게 같은 장애 동료인 활동가가 요령껏 불과 칼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이용자가 지인과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다는 후일담을 들었을 때, 또 노래방에서만 노래를 불러보았는데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하고 그 파일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노래 실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프로듀싱 작업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인에게 자랑도 하는 등 이렇게 삶의 반경과 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서의 보람과 더불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인명은 여러가지 콘텐츠로 일상플러스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또 다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이용자들이 그 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이용자는 물론이고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니 이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포커스 자기야 프로젝트 소개. 영상 속에 가득한 우리 시각장애인 동료들 해피 뉴 이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콧소리로 자기야 라고 불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지 곰곰 생각하다가 쑥스럽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자기야 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종로인명에서는 단순하고 소소한 고민일지 모르나 일상 어디서나 접하게 되는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술, 이야기들을 모으는 데 주안점을 두었어요. 또한 유튜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어렵지만 해봐야 하는 사업임에 틀림없었죠. 캠핑장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김치나베 우동 끓이기부터 시작해서 점자 프린터기 사용법, 휴대폰 어플 사용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분야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근무 중인 직원의 절반 이상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늘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2021년 총 48호 구성되어 시각장애인 출연자만 총 21명이 유튜브에서 활약해 주셨어요. 대단하죠? 다음은 우리의 2021년도를 함께 해준 출연자들이에요. 박유주, 전석, 장용전, 이은주, 한혜정, 이민석, 조태진, 김미숙, 양만석, 현주연, 김한나, 신영석, 김효선, 이연경, 염경래, 허경민, 이소연, 강재현, 김희남, 임희원, 이상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안 보이는 사람이 카메라를 사면 어쩌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젠 종로인명은 참으로 인명스러운 사업을 하고 인명스러운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들 해주시네요. 어쩌면 비난일지 모르는 반응에 굴하지 않고요. 인명은 또 성큼 전진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2022년도도 검은 호랑이 해 역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울러 1년간 유튜브 채널 관리 및 편집으로 수고한 든든한 우리의 조PD 조성윤 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프로그램 이모저모 사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로인명 사업보고대회 1부 행사 사진인데요. 내가 제일 잘나가 기타와 플룻의 조화로운 합주 악기교실 발표회네요. 센터장님과 함께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오늘의 사회자는 띠린띠린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튜닝밴드 공연 사진이에요. 여름 콘서트로 진행이 됐는데 사업보고대의 2부죠. 즐길 준비 되었는가? 우리 튜닝밴드 단원들 정말 멋있게 생겼네요. 튜닝밴드와 함께하는 음악 파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 가수 이민석 군의 공연 사진도 보이네요.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저는 노래는 안 하는 걸로. 색다른 매력 히든싱어 우리 이민석 군의 무대였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으로 같이 했죠? 점자 교육인데요. 하상장애인 복지관에서 의뢰받아서 같이 했던 줌으로 송출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었어요. 1, 2, 3점에, 5점에, 1, 2, 6점에, 2, 3, 5, 6점 합니다. 제가 점자로 불러드렸는데 사랑이라는 점자를 불러드렸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공동사업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옆자리를 드립니다. 사진입니다. 안대를 쓰고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와, 시각장애인 체험.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정은 밝네요. 영화관에서 화면 해설 영화를 안대를 쓰고 관람을 했는데요. 표정들이 내가 뭘 봤더라? 확실히 소리로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시각발달장애인 가족체육지원 프로그램 사진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종로인명과 함께, 그리고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요가교실로 2021년 함께 했는데요. 김준석 이용자, 우리 어머님과 등구르기 하는 사진이 나와 있네요. 와, 자세 좋습니다. 내가 엄마보다 더 잘해요 하는 것 같아요. 헛둘 헛둘. 와, 우리 용호 어머님과 다리 하나를 들고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서 있네요.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요가 시간. 우리 건우는 누워서 몸을 쭉 펴는 스트레칭 모습이 담겼는데요. 어머님이 발목을 잡고 쭉쭉 늘려주고 있네요. 길어져라! 쭉쭉 늘어난다! 더 길어질 테야! 라고 설명은 써있네요. 우리 지효! 와, 어머님과 함께 코브라 자세 하는 사진이에요. 아무나 쉽지 않은 자세인데 이것은 코브라 자세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플루교실 이용자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고정민님과 허경민 우리 강사님께서 같이 서서 플룻을 연주하는 모습이네요. 기타 교실 멤버들 사진이 다음으로 펼쳐집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열정과 그 다음에 노력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스크린 골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조현일님이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3일제약 MBN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라고 하네요. 다혜 표현 중인 시각장애인들의 사진입니다. 역시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미숙, 조태진, 박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이모저모 사진 설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센터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인명의 발걸음을 소개해드리고 고마우신 분들의 이름을 실어드립니다. 아무쪼록 처음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명의 발자취 2021년 1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 2021년 2월 중증장애인 인턴십 수행기관 선정. 2021년 3월 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2022년 4월 옆자리를 드립니다 공모사업 선정. 2021년 6월 서울 가디언드 치과와 협약 체결. 2021년 7월 지역사회 네트워크 줌을 활용한 비대면 한글 점자 교육 시행. 2021년 7월에서 8월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 모니터링 시행. 2021년 8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개념 평가 완수. 2021년 9월 심리검사를 활용한 동료상담과 양성교육 시행. 2021년 12월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빛내과와 협약 체결. 후원자 명단입니다. 존칭 생략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복순, 고아연, 고정민, 고진경, 금현숙, 김기원, 김성현, 김영리, 김영희, 김재형, 김현석, 김호남, 김희남, 박기훈, 박민규, 백은주, 변진만, 봉기용, 송재용, 안정민, 안재영, 양출석, 우은순, 윤복진, 윤상원, 윤지수, 이보훈, 이상현, 이옥형, 이주호, 이지혜, 이진용, 이차용, 임정민, 장경임, 장용전, 전석, 조재영, 조현일, 조효정, 지석봉, 최미경, 최봉순, 최재호, 현재순, 현주연, 현창하, 홍순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종로구지회, 종로구 부모연대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물품 후원입니다. 선명지님께서 전기 오븐과 파스타용 접시 및 식기류 세트를 보내주셨고요. 재단법인 세암조감제에서 소담술의 석박지 5kg 100박스, 박스당 3만원 정도 상당하는 것이고요. 소담술의 배추김치 5kg 100박스 이렇게 세트로 총 200박스 보내주셨습니다.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해인담 뷰티 콜라겐 구미 이 젤리인데요. 한 박스에 14개가 들어있는 것인데 요거 100박스 박스당 25,000원 상당 보내주셨고 드림바이오에서 판매하는 리얼 니팜팜 해죽순 30포짜리 한 박스고요. 요거 100박스 한 박스당 6만원 상당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능 기부해주신 분들이에요.
김영숙 선생님, 이윤주 선생님, 조은주 선생님, 양호열 선생님, 김동현 군, 진준모 군. 다음 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 직진, 버스, 종로 2가 01-013 정류장, 지선 7212번, 간선 101번, 103번, 201번, 260번, 370번, 470번, 501번, 720번, 종로 1가 01-012 정류장, 지선 7212번, 간선 101번, 150번, 260번, 270번, 370번, 470번, 601번, 720번. 자가용.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지하주차장.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안내. 신한은행 100-033-247950 입니다. 예금주는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가입서.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와 적응, 자립지원, 자조모임, 복지연구 등 인권과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만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꿔가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취지에 동의하고 같이 뜻을 모아 실천하고자 가입서를 제출합니다. 가입서 양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 장애 유형,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이메일, 회비 납부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 서약서 내용입니다. 중도 중복 시각장애인의 삶과 권익 증진을 위한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혹은 도장으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